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어저께 저희 훈님이 이제 요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렸죠. 베이퍼 14 엘리트, 이제. 이제 요 올리게 된 계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 TM4, 9 엘리트 에이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실착과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올린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걸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서, 이 제품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이 이제 국내 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외 직구를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데, 같은 스터드, 그러니까 이 TM4-9 AG, 엘리트 AG 제품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리뷰했을 때 이제 현존하는, AG 축구화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키 엘리트에 들어가 있는, 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 AG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 와중에 이제 이 베이퍼 14 제품의 AG가, 국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엘리트, TM4의 이제 이 AG 리뷰를 보신 분들은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후님이 얘기를 했듯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출시가 되긴 했지만, 온라인 전용 모델로 되어 있고 29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구로 이 제품을 하는 가격과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나이키 공식 온라인에서 사는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입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엄밀하게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저렴하냐 이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사인 하나 중에 하나는 나이키가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제 AG 이 모델을 출시를 해줬다는 거 사실이 하나가 있고, 우리 후님이 이제 시작을 한 것 중에 29만 9천 원이라는 높은 가격.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키 매장에 풀리면,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이키 매장에 풀린다는 얘기는 이제, 뭐 카프라든지 사카라든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크레이지 11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이런 제품이 공급이 되면 할인이 좀 되기 때문에 뭐 최대한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한 20만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이제 이런 감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이 물론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 값을 다 주고 산다 하는 개념이 대부분의 제품에서 우리나라에 없죠. 제 값을 다 주고 사는 제품, 뭐 핸드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국산 자동차들은 할인율이 좀 적죠. 현대기아 차들은 좀 할인율이 적지만 BMW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000만 원씩 되고, 그러니까 제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제값이라는 건 이제 소비자 권장가, 권장 소비자가. 그러니까 말도 웃기죠, 사실. 누가 권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권장을 하는 소비자 가격이 이제, 소비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이제,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권장 소비자가 기준으로 정가대로 판매되는 것들은 이제 뭐 아주 명품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세일을 하니까, 할인된 가격에 익숙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울렛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당황스럽긴 할 거예요. 특히 이제 후님처럼 나에게 근무한 사람들은 제 값을 주고 사기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 가격을 거의 30몇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고, 이 제품도 뭐 제가 리뷰했다 말씀드렸지만, 관세 포함해서 거의 30만 원이 넘었고, 우리 후님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좋은 거 사서 오래 신으면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님이 얘기하는 그런 가격과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리뷰에서 다룰 만한 사항은,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머큐럴 베이퍼 14 제품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리뷰를 했어요.
요 한 가지 제품으로 리뷰를, 뭐, 라이브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뭐, FG, AG, 이런 거를 다 리뷰를 해서, 이 제품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일 품목을 리뷰를 네다섯 차례 한 유튜버도 전 세계에 흔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제가 이 리뷰를 했던 내용을 찾지를 못해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이 제품 리뷰를 한 기억은 있어서, 그, 리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랬는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저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 달려있는 걸 어떤 거 찾아가지고, 그 영상을 찾아봤더니, 그 찾으면서 이제 제품명을 이렇게 넣어서, 그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 저희 쪽에서 리뷰가 쭉 나오는데 한 네다섯 가지가 되더라고요. 지독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 되게 울고 먹는다. 왜냐면 나이키가, 우리 후님이 늘 생각하는 거지만, 나이키가 조회수가 잘 나온다. 물론 저희가 조회수 잘 나와봤자 천 해가 넘어가면 뭐 조회수 잘 나온다 이렇게 봐요. 그 뭐 그 이상 2천, 3천, 4천 나오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구독자 5천에서 25%, 20% 정도 이상 넘어가면 뭐 그런 대로 저희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볼만한 분들은 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게 영상이 상당히 길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청한 그 영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뭐 조회수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조회수가 잘 나온다 나이키가. 이제 오늘까지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조회수를 빨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비교 대상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도움을 좀 드리자, 그런 차원인데,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어떤 분이 이 제품이 나왔다, 이런 걸 이제 올리고 나니까, 그게 뭐 어디 커뮤니티인데 또 올라갔나 봐요. 출시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이제 후광 효과로 이 제품이 이제 각광을 받는데, 제가 아는 애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 요것도 한 30만원 드는데, 요게 이제 국내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요거 할인받으면 그래도 한 20만원에 베이퍼를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사야겠다 하고, 이제, 연락 와서 이거 뭐 사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지 말라고 대부분은. 왜 사지 말라고 하느냐?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본 친구들 대부분들은 이 신발에 촉촉이 잘 맞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발 모양이라든지 착용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봐야 못 신는다 어차피. 그러니까 싸다고 산다든지, 그 다음에 발에 맞지는 않지만 국내 나왔기 때문에 대안으로 산다, 이런 것들. 축구화는 대안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이 발에 잘 맞는데 이 제품과 똑같이 생겨있는 프로로 내려간다, 그 다음 아카데미로 내려간다, 아니면 동일한 스터드를 갖고 있는 일로 간다 그래서 완벽한 대안의 대체제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각 축구화는 고유의 라스트와 고유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디다스 제품의 모든 제품은 나올 때마다 핏감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건데, 만약에 모든 축구화의 핏감이 동일하다 그러면 사실은 브랜드 쪽에서 보면 새로운 축구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누가 신어도 똑같은 핏감이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가 달라져서 다른 착화감이나 다른 핏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새롭게 형성된 핏감이 어느 정도 이전 모델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만족감을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 모델을 예를 들면 베이퍼를 계속 11, 12, 13, 14 계속 신었다. 11, 12, 13, 14가 다 똑같지 않죠. 이름은 똑같은데 왜 똑같지 않느냐, 착화감, 핏감 이런 것들이.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도 소재가 달라지고 소재 형태나 두께가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다른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다른 축구화가 돼요. 그것들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TM4 6, 7 별로 다 실패했다 이제. 그 제품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마지스터 오프스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제가. 그와 비슷한 나이키 다른 제품, 비슷한 핏감을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제품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TM4 뭐 이런 거, 그다음 TM4 67, 그다음에 하이퍼베놈을 구입했는데, 역시 마지스타 오프스와 동일한 핏감을 주는 제품은 없었어요. 그나마 하이퍼베놈이 조금 더 나았다. 오히려 TM4 천연 가죽을, 제가 천연 가죽 성애자는 건 아시죠?
캥거루 광성애자인 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캥거루가 아주 만들어졌던 TMF67은 전혀 핏감이라든지 어떤 뭐 축구를 할 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요소를 전혀 못 느낀 데 비해서 오히려 인조가죽의 플라이와이어, 제가 평소 싫어하는 소재가 들어가 있는 하이퍼베놈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물론 하이퍼베놈이 이제 불량품이어서 완전히 쩍쩍 다 갈라져서 아웃솔이 59 처박아 놓고 있는데 수선도 안 바뀌었어요. 수선도 안 바뀐 상태인데 하여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축구화를 구입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스터드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축구화를 덥석덥석 사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조잔디용은 맞는데 내가 인조잔디용 축구화하다가 필요해서 인조잔디용 축구화로 TM4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좋다고 해서 이 제품이 동일한 스터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발에 좋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제품 자체가 나쁜 제품이냐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축구화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발의 라스트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신발의 라스트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라스트를 갖고 있고 다른 소재면 기본적으로 신발에 신었을 때 느낌, 그걸 우리가 이제 핏감, 착화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역시 신발의 구조와 라스트의 모양이죠. 소재 차이에 따른 것이고. 베이퍼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그 제가 이제 첫 번째 나왔을 때마다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물론 이 FG 쉐브론 스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착 리뷰는 안 했습니다. 또 굳이 뭐 이 FG를 가지고 실착 리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이 제가 신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훈님이 직접적으로 몰라 그 오펜시 리뷰에서 양말을 트루삭스랑 그다음에 나이키 그립이랑 뭐 무슨 에이더 밴드를 집어넣고 뭘 그 짓을 하는데 그 왜 그 짓을 해가면서 축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양말을 신고 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양말의 중요성과 인솔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에 민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순정 상태로 신어봐서. 착화감이 좋다 안 좋다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뭔가가 뭐 느슨하다 뭐 약간 타이트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 양말을 일부러 뭐 다양하게 갖추고 싶어서 갖춘 게 아니라 몇 가지 사다 보면 양말의 두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두께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 날 때마다 이제 부분적인 어떤 그 신발과 발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메꿔줄 수 있는 역할로서의 양말. 물론 이제 발을 보호한다는 게 어쨌든 양말도 가장 큰 1차적 신는 목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후님이 얘기했던 트루삭스 양말의 두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발과 발 사이에 공간을 어떤 식으로 메꿔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55를 신었다고 이 제품을 구입을 했다는 걸 알면 우리 후님이 5mm 크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의 경우는 260을 신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밴드 텅을 갖고 있는 제품에 260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후님이 실제 발 길이는 저보다 약간 작습니다. 한 2, 3mm. 제가 알기로는 한 1, 2mm 정도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발 크기가. 거기에 260을 신고 트루삭스가 굉장히 두꺼운 양말이에요. 축구 양말치고는. 근데 그 양말을 신거나 거기 안에다가 또 밴드까지 뭐 어딘가 뒤꿈치 뭐였는데 집어넣고 하면 당연히 신발 내부 공간이 좁아지면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착화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 그런 방법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빈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그립삭스 같은 거 그립삭스도 이제 바닥면에는 약간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립삭스 정도만 그냥 그 상태로 신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본인도 신어보면 이제 그립삭스가 제일 좋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뭐 이제 이 그 베이퍼 제품 뭐 큐리얼 베이퍼 제품의 슈퍼플라이든 아니면 이 베이퍼 그냥 일반 베이퍼든 그 축구화를 나이키가 만들어낼 때 여기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13도 마찬가지였는데 13에서 14로 넘어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나이키가 축구화를 잘 만드는 기술이 없다 그거 느꼈어요. 축구화 만드는 기술이 없다. 그러면 뭘로 이 사람들이 13에서 14로 넘어왔을 때 실제로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 그럼 뭐가 뭐를 다르게
그 차별화 시킬 것이냐 하는 데서 나에게 고민이 느껴졌던 게 여기에 적혀 있는 번호들이에요. 101, 02, 03 뭐 이런 것들. 01이 뭐냐면 이쪽 부분인데 이 부분을 뭐 어벨 큐 라이닝 뭐 이렇게 되어 있고 02가 이쪽 사이드인가? 여기 사이드에 있는 거는 스피드 밴드. 뭐 03 앞쪽에 있는 게 뭐 뱀프 레인포스. 그다음 뱀프 라이닝. 그다음 4번이 요 빨간색 앞쪽에 되어 있는 거를 뭐 토 레인포스. 뭐 그다음에 요 위에 목올라 있는 거를 무슨 스피드 컬러 패키지. 뭐 그다음 여기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대 놓고 이거를 뭐죠? 스피드 윙. 그다음 플라이니트.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드 메시. 문제는 그 제품들의 부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트별로, 컬러별로 다루고 있는 파트에서 다양한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이게 경기를 할 때 축구화로서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능성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름만 번지르하게, 구성요소만 번지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엔지니어드 메시라 그러지만 엔지니어 메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구멍이 전혀 뚫려 있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를 뜨거운 9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통과시켜서 이 전혀 통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렸었죠. 그다음에 스피드 윙 아무 역할이 없죠. 그다음에 스피드 밴드 요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드 메시 그다음에 라이닝들. 다양한 라이닝들을 갖다 붙여놓고 뭘 짓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키가 축구화를 만들 때 뭐 키리얼 베이퍼의 기존의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어퍼 소재 중에서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그 소재 자체로 주는 밋밋함. 그러니까 베이퍼 13인 경우에 플라이니트의 코팅 말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여기에 무슨 무늬가 있다. 뭐 아니면 텍스처가 들어가 있다. 텍스처가 들어가 있어도 공을 컨택하거나 공을 차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스피드 밴드도 마찬가지고. 이 밴드가 이런 건 사실 더 웃긴 거죠. 엔지니어드 메시라는 말도 웃겨요. 메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지 메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엔지니어드 메시라는 게 웃기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 구멍은 이 코팅 때문에 다 막혀 있어서 땀이 외부로 배출이 되지도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기능, 여기, 토 레인포스라고 있지만, 요 끝에, 예를 들면, 요렇게 만져보면, 요 앞쪽에 두께를 다르게 했다는 거는 만약에, 실제로 두께를 다르게, 요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 두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두께가 다르지만, 두께 차이 난다 그래서 토 레인포스라고 할 만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토 킥을 실제로 하지는 않으니까. 토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발가락이 이 신발 끝에, 앞에 밀려 들어갈 때 그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지 발끝으로 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축구인 경우에 토 레인포스라는 장치를 넣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빅브랜드들이 신발을 자기들이 만드는 신발을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하는 해서 실제로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실현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축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야스다의 리가레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미즈노의 뭐 아식스의 뭐죠 시스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미즈노의 네오투어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캥거루 가죽의 인조 가죽이라는 것 제외하면 뭔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식스 인젝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캥거루 가죽이나 그 다음에 아웃솔의 예를 들면 설계 구조를 약간 변경시켰다, 소재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으면 이런 제품들보다 훨씬 핏감, 착화감, 터치감이 더 좋다, 이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제품들에 더 선호하죠. 나이키니까, 우선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고, 그 다음에 신발이 화려하고, 여기에 뭐, 어벨 큐라이닝이냐, 스피드 윙이다, 플라이 니트다, 스피드 밴드다, 라이닝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기능하느냐 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온갖 종류의 이름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그게 신발 밑창에도 탁 적혀 있으면, 뭔가 대단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냐? 근데 실제로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딜레마인데, 주가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주가 전문가 이런 게 아니라, 주가를 구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믿고 구입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다만,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는 게 궁금해서 사는지. 이런 신발이나 프레티 모델을 살 때, 돌기가 있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작용을 해서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질 않아요. 기능성에 대한 거는. 축구화가 바뀌어서 축구화가 더 좋은 비싼 축구화를 샀다 그래서 축구를 더 잘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비싼 거를 신었는데도 발이 똥발이어서 축구를 못하는 경우는 봤어요. 네, 우리 후님이 대표적이죠. 네. 아무리 좋은 축구화를 사줘도 그 친구는 축구화 패스미스가 나요. 왜? 자기 발이 안 맞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발에 딱 맞는 축구화를 신어도 패스미스를 하는데 자기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고 공을 차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패스미스가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 이야기는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건데 이러한 복잡 다단한 기능성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가 나왔던 이 머큐리알이 AG로 오면서는 뭐 그러한 복잡한 내용이나 숫자들은 사실은 뭐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축구화 자체가 시꺼매서. 우리 후님이 리뷰한 제품은 그 파란색이라 하나, 코발트색이라 하나, 그 컬러는 그나마 예쁘다고 하는데 사실 제 눈에는 그런 컬러가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구화는 까만색이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로서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에 AG 제품은 요 제품과 요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팬텀 비전이 있죠. 이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사일로의 세 가지 스터드가 어쨌든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의 리뷰는 이미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어퍼에 관련된 건 다 얘기를 해드렸고 사실은 아웃솔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리뷰를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이제 제가 리뷰를 할 때 TM4 엘리트 AG를 리뷰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이 좋다고 여긴 거는 사실은 에이지 스터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실착을 통해서 해봤던 TM4-9 어퍼에 어퍼가 주던 장점에 이 아웃솔, 에이지 아웃솔이 결합이 된 이 형태가 이제 이상적이어서 이 제품이 좋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것도 그럴 것이냐 하는 거예요. TM4도 가격은 둘째, 299,000원 둘째고 과연 그럼 신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리뷰 직전에 요 제품은 지난주에도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영상, 1월 2일 워밍업 영상도 중간에 이제 이걸 신고, 물론 게임을 할 때는 다시 벗고, 혹시라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벗고 이제, 그 워밍업 단계에서만 제가 이걸 사용을 했는데, 요 제품과 요 제품은 기본적으로 라스트가 다르고, 핏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죠. 여기는 캥거루 가죽이고,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진 않고, 어퍼 자체가.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유일한 부분은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밴드도 그다지 고신축성 그러니까 여기 같은 이 팬텀 GT 같은 그런 고신축성 소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통이 이제 이 메쉬천으로 대체되어 있는 정도. 근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플라이니트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GT처럼 여기가 어퍼 자체가 고신축성 제품인 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나이키가 이 제품을 만들, 이 제품도 있고, 이 제품도 두 개 사일로 가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은 사실은 크게 사일로상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GT도, 요런 식으로 스터드를 그냥, 요 형태의 이, 그, 에이지 스터드를 바꿔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터드는 제가, 웬만한, 인조구장.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길이가 좀 살아있고, 아직. 그 다음에, 고무칩이 충분한 인조구장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스터드라고 판단이 됐고, 요거, 당연히 요게 이제 금지 입증이 됐으니까 여기서 입증이 되죠. 그러나, 똑같은 착화감을 주느냐 하는 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가 다르냐? 후님이 리뷰를 할 때, 여기 뒤꿈치 쪽에, 힐 쪽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일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힐 쪽 당김 현상이에요. 힐 쪽 당김이라는 게 뭐냐면 신발을 신고 힐이 여기 안착이 됐는데 힐 컵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락다운을 추구하다 보면
힐컵의 크기나 아니면 힐 뒤쪽에 패드를 과하게 집어넣어서 발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락다운이죠.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던 판터폴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락다운 시킬 수 있는 소재. 옛날 축구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같은 사이즈에서도. 근데 여기는 보면 볼록볼록하게 뭘 튀어나오게 해서 패드 같은 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락다운이 심하게 돼요. 물론 TM4도 여기에 굴곡을 살짝 주긴 했지만 이 뒤쪽 부분을 보면 여기에 TM4처럼 본격적인 락다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신발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뭐 큐리알과 이 베이퍼를 이렇게 놓고 뒤꿈치를 요 뒤꿈치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보면요, 요 뒤꿈치의 형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발의 구조가 약간 달라요.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은 지금 오른발인데 똑같은 오른발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안쪽에 있는 패딩의 두께가 다소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이 여기보다 더 미세하게 더 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어퍼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말하면 뒤꿈치, 힐 쪽에 있는 홀드성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거는 이 플라이 니트 어퍼, 니트의 코팅 아니면 니트에다가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자체가. 왜 그러냐? 이게 신축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끈으로만 다 조율이 되는 게 아니라 발에 신축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발이 운동 중에 그러니까 요 가죽보다 가죽에 비해서 전반적인 홀드성 그러니까 신발이 충분히 우리가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을 하고 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죠. 개인의 성향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상황일 경우에 신발이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이 천연 가죽으로 있는 것보다 유동성, 발이 안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락다운을 완벽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신발이 발이 정말로 락다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큐리얼 제품들의 이 라스트가 약간 더 이 TM4보다는 슬림한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라스트 이 전체가 보면. 그러니까 그 경우에 개인의 촉촉에 따라서 힐이 이 신발 뒤꿈치 쪽으로 딱 안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저처럼 신발을 딱 맞게 신는 사람은 사실 대부분의 축구가 그렇게 난대. 어느 정도 길들이기 전까지는. 발 뒤꿈치가 홀드하게 타이트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아킬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아킬레스와 종아리 쪽 근육에 텐션을 강화시켜요. 긴장감을. 그러니까 근육을 과하게 긴장시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당김 현상입니다. 이쪽에서부터 근육이 뭔가가 발을 딱 잡으면서 근육 전체를 이 안쪽으로 밑으로 빨려들이듯이 다 끌어당기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당김이라고 불러요. 당김 현상이. 그 당김 현상이 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후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당김 현상이. TM4도 그러냐. TM4는 그 부분에서 훨씬 완화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완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의 기본적으로 신발의 도입부. 다시 말하면 이 공간. 신발이 발이 들어가는 이 공간의 크기도 다르고 보시면 이게 느껴지죠. 확연히. 그 다음에 힐의 크기도 이렇게 보면 좀 다르고 라스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255mm에서 서로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스터드는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남는 문제는 두 개 중에 어떤 라스트 핏이 나에게 잘 맞느냐를 각 개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요. 이게 왜 실착이 필요 없느냐?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실착을 해서 뭐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는 뭐 재미로 할 수는 있는데 우선 지금 이 기온이 외부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인조 가죽으로는 발끝이 실에 넣어서 발끝이 실이면 딱 맞게 신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핏감이 잘 안 나와요. 물론 인사이드를 계속 활용하는 쪽으로 키킹을 하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완화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실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축구화가 주는 느낌이 기본적으로는 좀 그 TNF랑은 완전히 좀 다르다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기본 아웃솔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면으로부터 오는 스터드 프레셔가 동일하냐?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왜? 소재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르냐? 머큐리얼은 머큐리얼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그 스터드의 요 저 지나가는 부분, 이 부분을 얇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한 눈송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안쪽에 쉔크 강성이라든지 신발 아웃솔 전체 플레이트가 강성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결국 안쪽에 플라스틱 이렇게 떼어놨어요.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결국 다 플라스틱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나이키 신으신 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TNF과 같으냐? TNF는 다릅니다. 보면 일반적인 그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도 달라요. 그죠? 아웃솔 플레이트도. 그러니까 플레이트 구조가 다르고 플레이트의 두께도 다릅니다. 두 제품은. 그러니까 어떤 쪽이 더 편하냐? 어떤 쪽이? 인조잔디, 동일한 인조잔디용이긴 하지만 어떤 쪽이 더 편하냐 하면, 제 느낌상으로는 이쪽 TNF 쪽이, 스터드 프레셔 쪽이 훨씬 더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물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냐, 그건 미세한 차이고, 그 다음에 신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두 제품 상의 스터드 상의 프레셔 차이를 동일한 잘 관리된 인조 구장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큰 변별력을 얻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쨌거나 초기 착화에서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발 자체 소재가 이 미드솔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아웃솔을 구성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착화감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선호하는 사람들이 왜 이 제품보다 더 많으냐, 우리나라에서. 뭐 결국엔 이제 광고 효과, 마케팅 효과죠. 이게 스피드 사일로니 뭐 경량화 사일로. 그래서 스피드가 굉장히 이게 가볍냐, 지금 이 AG 모델을 이렇게 딱 저울에 올리면 190g 정도 나와요. 190. 근데 이 모델을 제가 했던 200g 정도 나온다고 그랬나요? 무게가 이것도 한 195g. 그러니까 어떤 게 스피드 사일로냐, 190이냐 195g이냐 별 차이가 없죠. 5g 차이니까. 5g 차이는 얼굴에 땀 나는 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미미한 차이죠. 그러니까 두 제품의 사일로 상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무슨 터치용이다, 뭐 컨트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터치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퍼에 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무슨 팟들이 들어가, 폼 팟들이 들어가 있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착용을 하고 있지만 폼 팟을 느끼는 순간이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그냥 가죽 축구화예요. 왜 이 제품을 좋아하느냐? 가죽의 형태. 지금 어퍼가 재단되어 있는 이 형태가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지우고 있고, 이 레이저 커팅 되어 있어서 두텁게 만들어져 있는 라이닝과 결합되어 있는 이 어퍼에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갖고 옵니다. 신발 착화를 했을 때. 제가 그래서 끈을 묶지 않더라도 요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외형의 그 홀드성, 형태의 이 가죽이 주는 안정성 때문에 끈을 묶지 않더라도 발이 흔들림 같은 것들이 완화되는 적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이 TNF는 그런 측면에서는 방식이, 발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식이 어퍼 자체가 쭉 갖고 있는 스트레치성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다소 달라요. 그러니까 스터드상으로는 동일한 느낌을, 아니면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어퍼 자체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제품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제품의 리뷰가 좋았다 그래서 이 제품까지 좋아라 하는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 제가 이 제품도 신어보고 이 제품도 신어봐서 둘 중에 왜 이 제품을 현존 최고의 AG라고 하느냐, 당연히 이 제품보다 제 개인의 성향에서는 이 제품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이 요 머큐리얼 베이퍼 14 AG보다는 더 나은 제품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의 기본적인 착화감, 전체적인 착화감이 어떠냐? 당연히 밴드니까 홀드성이 높죠. 그래서 신으면 굉장히
발을 좋아주고 모아주 잡아주는 느낌이 강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밴드에 의해서 강제로 조여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텐션을 제공한다고 착각을 하고 리뷰를 해요. 근데 발의 크기에 따라서 이 밴드가 주는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TM4는 여기에 밴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캥거루가 주어퍼에서부터 결국 전반적인 핏은 끈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텐션을. 그러니까 이 제품인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밴드텅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의 약점은 뭐냐? 이 밴드텅을 사용을 하고 락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조여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이키가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푸마의 울트라도 마찬가지고 뭐 퓨처도 마찬가지인데 축구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축구화를 만드는데 발볼이 넓어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적어요. 신발의 사이즈를 폭을 전반적으로 다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는 못하는데 발볼이 좀 좁거나 일반적인 발볼에서 신발과 발이 밀착되도록 하는 거는 캥거루 가죽보다는 이 밴드 타입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대개의 발볼의 이 크기를 보통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라스트의 기준을 기초해서 밴드 텐션을 조금만 강하게 되면 그 스탠다드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밴드에서 발이 밀착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발볼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핏에 그러니까 밴드가 주는 이 압박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발볼이 타이트하다, 밴드가 너무 꽉 조인다 하는 느낌을 받는 정도로 잡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발볼이 극단적으로만 넓지 않다고 하면 웬만한 발들은 대부분 다 수용이 가능한 구조와 형태로 축구화들이 진화가 되어 왔어요. 그게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밴드 타입은 밴드 타입과 니트의 탄성을 이용하는 거다. 사실은 니트 탄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게 니트 자체로는 그 직조 구조로만 가지고는 이렇게 니트의 직조를 이렇게 벌리면 벌어지는 구조가 있긴 하지만 원래 그 자체로 다시 원상으로 복원되는 구조 형태를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그러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게 그러니까 플라이 니트라든 어떤 무슨 니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코팅 처리를 하고 밴드와 결합을 시켜서 그 다음에 코팅의 두께를 얇게 해야만 그나마 미세한 그 니트의 신축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니트의 신축성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한 사이즈 길이 5mm 단위로 막 늘릴 수 있냐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죠. 늘려봐야 1, 2mm 늘어난 정도. 근데 그 1, 2mm 늘어날 수 있는 니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린 캥거루 가죽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가죽 자체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이즈를 한 치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 섬유처럼 그러니까 옷을 오래 입은 것처럼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만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을 때 홀드성이 어떤 게 더 높으냐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형이 된 상태에서 본인에게 보다 부드러운 터치감과 보다 개인의 발에 잘 맞도록 성형될 가능성이 어떤 쪽이 더 높으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제 입장에서는 이 캥거루 가지고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이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엇을 살까? 아니면 두 개를 다 살까? 뭐 돈 있으면 두 개를 다 사는 게 맞고 우리 훈님처럼 이제 축구에 과한 소비를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만 사면 되는데 선택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두 축구화가 같은 스터드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축구화라는 것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전혀 다른 축구화이기 때문에 이 두 축구화는 어쨌든 간에 AG 스터드가 아닌 FG 모델이 이미 국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모델을 신고 비교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발, 내 핏감이 어떤 쪽이 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쪽이냐를 결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그 다음에 스터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화 구입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인조구장에서 자니까 무조건 에이지를 있는 에이지가 달려 있는 축구를 산다. 이렇게 하면 아, X예요. 내가 축구화 사고 싶은데 어떤 축구화를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뭔지를 보고 그 축구화를 신어봤는데 라스트 핏이 잘 맞다. 그 경우에 내가 이런 스터드를 사야 되는 사람인지 천연단지에서 운동하겠다 아니면 이런 스터드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보고 내가 이런 스터드를 사야 될 사람이다. 내가 독일에 영국에 산다 아니면 미국에 산다 그럴 경우는 이런 제품을 사야 되는 거고 내가 한국에 산다 그 다음 인조잔디에서 공을 찬다 그러면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를 구입할 때는 스터드를 먼저 결정을 하고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라스트를 먼저 결정을 해서 어떤 신발 이게 내 메이퍼든지 DM4든지 팬텀이든지 어떤 제품이든지 새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이 내가 원하는 핏감을 만들어주느냐 단순하게 내가 축구화를 수집하고 축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새로 나오는 거는 하나씩 다 사보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뭘 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런 입장이 아니라 사서 축구를 할 때 축구화로서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새 신발이 나오면 그 신발의 라스트 핏이 내 발에 잘 맞는지 내가 원하는 성향의 축구화인지를 첫 번째 체크 두 번째 그 축구화를 잘 너무 잘 맞아서 딱 좋은데 스터드가 이런 FG밖에 안 나온다 아니면 HG가 나오고 AG가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운동하는 환경이 난 주로 천연단지에서 운동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인조구장에서 주로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도 너무 지금 국내에 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리뷰를 하고 제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나 봐요 우리 리뷰를. 그래서 이게 좋다고 제가 광고를 하니까 이게 한국에 나왔으니까 이게 AG를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혀 절대 이게 좋았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좋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핏을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된다. 같은 AG 스터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아웃솔 플레이트나 미드솔 구조 소재가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신발에 여기 텐션도 다 다르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쉔크 강수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퍼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엘라스틴 같은 이 저 플렉시블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과 그렇지 않은 신발의 차이 그 다음 소재가 주는 느낌과 차이 그 다음에 신발의 이 힐도 다르고 신발 도입부의 크기도 다른 그리고 락다운 형식도 다른 이런 다양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만약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같다고 하면 신발을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서 전 세계 열심히 팔아도 되니까 나이키로서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라. 다행인 거는 어쨌든 간에 국내 이 제품이 나와줬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두 제품 다 어쨌든 간 라스트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국에서 나이키 매장만 가면 어쨌든 신어볼 수는 있으니까 신어보신 다음에 내가 이 성향이다 그러면 이 스터드로 내가 이 성향이다 그러면 이 성향에서 이 스터드로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M4-9과 그 다음에 머큐리얼 베이퍼 14는 뭐 여러 차례 지금 리뷰를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제품만 하더라도 우리가 HG 리뷰를 했기 때문에 실작 리뷰도까지 거쳤고 여러 가지 이제 구입을 할 때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 발에 제일 잘 맞는 축구화 핏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성향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그런 분도 계세요. 늘 인조만 신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 캥거루 가죽이 진짜 축구화 좋다 좋은 축구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아 나 무조건 캥거루 가죽 사야겠다 그러고 모델을 정하세요. 보기에 미즈노 DNA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나 미즈노 DNA를 사야겠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즈노 DNA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 아니면 그게 메이드 인 재팬이라서 가장 고급화 제품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웃솔 플레이트의 느낌이 어떤지 그 다음에 라스트가 전통적으로는 자기가 본인이 신고 있던 제품들과 비슷한지 다른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델을 찍어놓고 그냥 저거 사야겠다고 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축구 알고 하실 때는. 네,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에는 그래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즈노 같은 경우도 다 나오고 푸마도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나오고 아디다스, 나이키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꽤 넓어요. 국내에 이 에이지가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 나이키가 출시를 해줬고 뒤이어서 그럼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 구입하지 말고 네. 이게 급하지 않으면 뭐 좀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려보고 해외에서는 어쨌든 에이지 모델이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사일로별로 지금 모델 컬러로 출시하는 것들이 어쨌든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두세 달이면 또 새 모델이 나오고 하니까 그 모델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그래도 1년에 2개 아니면 3개 모델에서 에이지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예. 이거 나오면 뭐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GT 축구화의 성향상 이 플레이트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트를 쓸 수 없는 나이키 내부의 어떤 그 사일로만의 이제 어떤 특징을 그 구현해 주는 데서 있어서 그 본인들이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스터드보다는 이스터드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여기에 이 GT도 장기적으로 와서 이제 또 이제 모델이 바뀔 거니까 월드컵이 올해는 뭐 11월인가 그렇게 열리죠. 그래서 모든 제품들의 이제 변화 주기가 내년 5월, 6월 이후에 이제 신제품들이 대량 쏟아질 것 같은데 GT도 만약에 그때 새로 나올 때 팬텀이라는 모델로 새로 나올 때는 뭐 요런 스터들을 조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제가 착화 테스트를 했을 때 GT 자체가 재발에 이런 구조 이런 그 밴드 타입의 아니 인조가죽 플라이니트 형태 이런 제품들이 제 성향에는 크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오퍼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도 또 스터드는 이 정도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TM4냐 아니면 머큐리얼이냐 하는 건데 뭐 저는 이미 구입을 해놨었어요. 이걸 구입을 했고 당연히 이제 이 에이지 모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가 구입을 해서 지금 신고 있는데 요번 주 토요일 날에도 제가 이제 그 11대 11 게임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도 이걸 신을 예정이에요. 운동장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조구장 상태가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우선 요걸 갖고 와서 만약에 신을 수 있으면 11대 11 경기를 해볼 생각인데 이 제품은 뭐 우리 후님이 리뷰했듯이 뒤쪽 탄 이 저 당김 현상 이런 것들이 저 제가 신어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물론 실험적으로 이 제품은 뭐 실착 테스트를 위한 용으로는 뭐 신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신기에는 제 발의 성향상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구입해서 신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새 거를 중고로 만들 이유는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후님 리뷰를 올린다 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후님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이런 걸 다 사서 어쨌든 저희는 기본은 내도내산이니까 내도내산을 한 다음에 다 실차까지 끌고 가면 좋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러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워요. 유튜브 수익으로 이제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취미생활의 연장이 있긴 하지만 모든 축구와 수집품들을 사실은 다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집의 의미를 두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신어서 다 중고를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후님도 이제 뭐 본인 개인 뭐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죠 개인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본인 취미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 좀 아쉽기는 해요. 저희가 채널이 성장을 해서 유튜브 수익이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은 거를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여건이 그렇지는 못해서 어떤 분들은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채널 안 보는 것도 있죠. 영상이 너무 길어 그런 이유들로. 근데 그거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리뷰 형태를 새해에도 계속 유지를 하되 대신에 이제 숏으로
따로 만드는 영상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저희의 그 리뷰 패턴 이런 것들은 이 채널은 기본 성향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떠드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구독자 시청자의 편의를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저희도 뭐 실책 같은 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세요 저희가 봤더니 그러니까 뭐 축구 실력도 별로 좋지 않은데 축구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비싼 축구화 신고 나와서 실책 리뷰를 한다 해야 그게 뭐 어필을 할 만한 것이냐 또 고객들의 고객이 아니라 소비자들 아니면 일반 유저 아니면 우차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과연 선택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특히 저같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실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뭐 실책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원하세요 실책 하시는 거를 그래서 새해에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어쨌거나 실책을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가도록 하는데 베이퍼를 제가 실책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당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신발을 신고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발이 안 맞다고 지나치게 안 맞아서 이거 못 신는다 쓰레기다 이렇게 또 리뷰를 하면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드릴 수 있죠.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도 아주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해서 어떤 제품, 이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게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구입을 저 양반 말 믿고 샀는데 이번엔 꽝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저 양반 말 믿고 산다 그랬는데 그게 막 진짜 광풍이 불어서 온 사람들이 막 다 살려고 막 달라들어서 막 그 제품이 막 품절이 되고 이 난리를 치는 것도 저희가 원하는 바는 아니고 또 나이키 TM4를 뭐 저희가 엄청 이 제품인 경우에는 좋은 리뷰를 했지만 이 제품 한 개 나오지도 않고 또 고가 제품이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에서 사야 되는 부담감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리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든다고는 하지만 리뷰 내용 자체에서는 뭐 사실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 리뷰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구독자가 적기 때문에 시청자도 적고 영향을 미치고 너무 지나치게 또 많은 분들이 축구화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축구화에 지나치게 몰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지나치게 의지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저는 우연찮게 뭐 축구화를 워낙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다가 또 이제 많이 사 모아서 뭐 이게 뭐 단기간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지금도 축구화를 한두 켤레 추가로 사는 거는 좀 부담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들이 축구 자체가 아니라 축구와 저 자체에 과하게 몰입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뭐 유명 리뷰어들이 리뷰를 한다 그러면 그 제품을 막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가 있으면 굳이 새로 사지 않는 쪽이 좋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대신에 살 때 꼭 사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면 돈을 들더라도 늘 아울렛에 가서 샀다 뭐 엄청 싸게 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켤레라도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내가 선택을 해서 얼마나 오래 잘 사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있으면 안 사도 되고 그 다음에 꼭 없으면 살 때 하나 좋은 거를 사시라.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 제품을 신어봤는데 이게 29만 9천 원이다 가격을 뭐 6개월 할부 이렇게 해서 나누든지 12개월 할부로 나누든지 해서라도 좋은 거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사서 오래 신으라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후님이 신발 안 산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축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축구를 막 한참 해가지고 몸이 막 올라와서 막 엄청 재밌어지면 축구를 막 살 텐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나이키 일을 하지 않고 나이키의 라이벌 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런 점을 이렇게 고려를 하면 우리 후님이 안 사는 거는 당연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후님 리뷰와 제 리뷰를 잘 비교해 보시고
어떤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점을 보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신 다음에 현명한 소비 생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